찍어줬어요. 약간 로봇 같아. 이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 한국을 양양 개장하는 느낌 다르지? 양양 개장하는 느낌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알바. 아 진짜 맛있다. 파리 엄청 많다. 응. 그냥 이 소스에 밥 비벼도 맛있었겠다. 뭔 말인지 알지? 진짜 맛있다. 제일 좋아 먹어. 아, 준호 좋아 먹어. 잘 먹어. 먹어. 먹을 때 말 없는 아이돌.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말 없어져. 아이디 음료수 같은 거 먹을래? 응. 나 콜라. 게이와 이핑 콜라. 콜라. 그러다가 나 3핑 맞죠? 그 중국 요리 할 때 그 돌 엄청 많이 키고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알죠? 그냥 그렇게 해야 그 맛이 너무 커. 약간 그렇게 해야 약간 아삭아삭한 느낌 나와. 아. 그래 내 불맛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상조 갈비야. 와 배부르다. 맛있다. 아, 맛있다. 이게 맛있다. 어. 아 근데 진짜 식곤증이라는 게 진짜 있나봐. 있어 있어. 아니 뭐 그럼 이거 왜 자른 거야? 아니 누구 먹을 줄 알고 자른 줄 알았어. 오늘 쇼핑 뭐 할 거야? 나는 진짜 옷이 요즘 없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옷이 많아. 옷이 많은데 매칭도 안 돼. 옷이 많은데 안 골라져. 옛날 옷이고 나 오래 입었던 옷이고. 난 그것보다 옷이 없어. 방에 짐들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옷 이제 겨울 되면 여름옷들은 보내고 어, 맞아. 아니, 버리고 이러고 여름옷은 또 그렇게 되니까.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딱 고정. 아. 우와. 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작은 걸로 하면 영화 됩니다. 우와 이거 좀 신선하다.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졸린 거 어쩔 그냥 할 거니까. 졸린 거 어쩔 거. 나 노리진 않았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가르치? 와 지금. 우와. 나 지금 약간 그거 하지 않아? 졸린 것 같아. 그냥 졸린 것 같아. 침대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 마셔볼래? 야 원에 우린 콜드브루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잖아. 콜드브루 엄청 오래 걸리잖아. 차 이렇게 차가운 걸로 이렇게 차가운 걸로 드랍하는 거라서. 저는 커피 안 마셔가지고 주스를 샀어요. 야 우리 공원에 근처 공원 있다는데 걸어가서. 아 맞아 그럼 걸으면서 마실까? 걸어가면서 마시자. 우리 공원에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콜드가 어디 있다고? 응? 근처에 공원이 있대. 네. 내가 유일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종이. 여기 공원이다. 공화야? 어 공화. 내가 유일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종이거든? 퍼그. 어 퍼그 귀여워. 워싱턴 스퀘어 파크. 나무 진짜 커. 나무 한번 찍자. 아 진짜 귀여워. 너무 좋다. 야 무슨 꽃이야? 형 이거 뭐야? 코스모스야? 이거 그거잖아. 모르면 이름 또 지어내고 있어? 지금 생각한 머리 지금 빨리 빨리 어, 빨리 형 빨리 아무거나 하나 핑크 코스모스 아니야? 핑크 레모네이드. 넌 핑크 레모네이드. 아. 야 공원 들어갑시다. 와 공원 너무 좋다. 좋네. 우리 여기서 사진 한 건 찍자. 하나 둘 셋. 아차. 왜 네 시선을 보여줘? 지금 나 시선으로 네 시선으로 이렇게 브이로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호는 무슨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아이씨. 와 근데 이거 진짜 많다. 이거 이쁘다. 내가 다 몰래 심었어. 여기가 뉴욕 대학교 거리래. 여기 NYU라고 적혀있잖아. NYU. New York University.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대학생들이 되게 많고. 왜 페인트인데 마요야? 페인트 칠했나 봐. 그렇지.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살 거야? 아, 나 초코 먹고 싶은데. 그럼 아이스크림 하나 시킬까, 대형?
카메라 하나 주고 쿱쌤 혼자 갔다 와. 왜? 쿱쌤 혼자 거야. 네가 한번 시켜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많다. 나도 아이스 먹어야겠다. 난 먹어야겠다. 초콜릿 콘. 나 먹어? 나 먹으라고. 종류가 엄청 많은데?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줄 몰랐어. How much? $3. $3. 잠깐만. 다 같이 시켜. We're gonna order more. Can I get one caramel waffle cone? And one SpongeBob, please. Y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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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콜릿 콘 정도는 시킬 수 있어. 야, 얘 너무 잔인하게 생겼어. 민규야! 나왔다. 났어? 민규야! 아! 나 피났어.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 나 피났다고. 모누야, 괜찮아? 안돼. 끝났어, 영상 동화. 이제 우리는 뭘 하러 갈까? 일단은 좀 난 선물을 좀 사려고. 누구 선물 살 건데? 혹시 계란 선물? 그럼. 핫소스. 핫소스. 그 향신료 이제 만드는 그건데 이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있대. 그러니까 먹어보면서 어떤 게 어떤 맛이 더 매운지 이런 걸. 오케이. 예. Spiciest, these are the spices. 가위가위에서 진 사람. 먹어보기. 꿀꺽꿀꺽 먹기. 아, 꿀꺽꿀꺽? 아니야. 저 쓰지. 와,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골 그려줘.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래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신 거 해보. 뭐 이게 사료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거잖아. 그래. 아 나. 와. 형은 이거 형 이런 거 먹이고 싶냐? 매워. 지금 먹어봐요. 갈갈비에서 진 사람. 이게 제일 매운 거래. 그러니까 갈갈비에서 진 사람 하려고 모은 거야.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갈갈비.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아 이거 형이 일단 먹어야지. 아니 이게 갈비면 줬잖아. 갈비면 줬잖아. 나랑 한번 해야지. 나 먹을 테니까. 알겠어. 이거 One more? Yeah. Yes. Wow. 나? 왜 다 먹어? 몰라. 아니 먹어. 왜 따길래.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매운 정도인데. 얘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매워? 아 그렇게만 먹는 거야? 매워. 그 정도 아닌데? 형 우유. 가서 우유 사먹어. 매운 걸 못 먹나 보지. 누구는 근데 짬뽕도 제일 맵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데 그렇게 먹어. I'm sorry. Is there anywhere where we can get some milk? Thank you. 저희 우유 있대. 우유 여기 있다 나는 그래서 애들이 돈 좀 주세요 살짝 반은 뺐거든. 아 돈? 아 뭐야? 아 돈? 4달러 4달러 뭔지 알지? 왜 4달러 하면서 드려. 4달러 해드려. 나도 한 입만. 동전 모아놨어? 우유가 되게 진한데? 뭔가 아몬드 우유 같은. 그리고 엄청 무서워. 형 동전 있어? 없어? 동전 다 나한테 줬지. 나 지금 다 모아놓고 있어. 야 여기 기념품 가게 한번 가볼까 조겸아? 왜? 왜 그래? 소겸아 죽지 마. 여기는 이런 곳이에요. 여기 그냥 초콜릿이나 막 이런 거 파는 데인가 보다. 퍼즐이다. 계란 모양. 퍼즐이야? 나 이거 사야겠다. 500피스. 이것도 괜찮네. 그래? 와 형. 잘 골랐다. 그치, 내가 잘 골라줬지. 야, 근데 이것도 진짜 크네. 뭐야? 1000 피스 파서. 이거는 몇 피스야? 500 피스? 이건 그림이. 1000 피스가. 아, 이게 그림이야? 근데 이게 되게 멋있지 않아? 근데 이거 더 많은 거 하고 싶어서. 나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형상. 그럴까? 나중에 뭐 할 거 없을 때 하면 재밌을 거야. 그래? 같이 할래? 그래? 나 이거 사줘. 오케이. So, how much is each puzzle? 동현이 뭐해? 꿀 봐, 꿀. 꿀? 목에 좋은 거 하나 물어봐야겠다. 나는 꿀사탕. 동현아, 너 꿀사탕 먹을래?
도겸이 것도 꿀사탕. 매운 거 없으니까 행복하다. 띠용. And 띠용. That's the best thing. Best? Okay. Yeah, best. Thank you. You're welcome. Yeah. 오,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그치. 난 이거. 이게 꿀이 이게 좀 자주 먹어주면 목에 좋대요. 진짜? 어. Thank you. Thank you. Yeah. 여기. 와. 어? 어, 퀸. 여름 옷을 사고 싶다, 여름 옷. 기타 멋있어. 어, 티셔츠 이쁜데? 기타. 어? 야, 이거 천수 아니야? 대부분이 남녀 공용. 어, 아니면... 기누야, 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In here? Yeah, all right. Okay. 나 이 가방 약간 사고 싶다. 그러니까 가방 예뻐. 괜찮다, 살 거야? 어, 나 이거 사고 싶어. Okay, you can say it. Just has. 아니 계산해야 돼. 잠깐 나도 이거 하나 살까? 가방 진짜 괜찮지 여기 이거. 어, 괜찮은 것 같아. 귀여워. This how much is it? The same? Same. All right. I like this one. 너무 좋다 이거. 살 거야 형? 어, 나 산 거 사고 싶어. 그래? 더 없어? 이 두 개밖에 없나? 애니아를... Just two left, and metallic. 아, just two. Yeah, okay, yeah. Thank you. 와, 티셔츠가 너무 예쁜데? 나도 10종 살까? It's not good. 예! 짜란! 어때? 가방 샀어. Oh, so good. 짜잔. Super hot. 아, 너무 재밌다. But so hot. 너무 so 재밌다. Hot. But so hot. 뒤에 디노랑 호시 유행말 만들고 있어. 유행어? 어, 유행어. 아, 쇼핑하니까 너무 좋은데? But so hot. 와, 근데 지금 형 전경 봐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This is New York. 이게 거리 자체가 분위기가 다르니까. 와, 야, 여기는 무섭다. 그 자체가 재밌는 거. 우와. 우와. 와, 이런 데 뭐지? 이런 데 진짜 멋있지. 우리 신경 써, 우리 안 신경 안 써도 돼. 미안해. 아니야. 천천히 여행해. 어떤 거 누려? 이거 누르면 돼. 이거? 한번 반 눌렀다가 누르면 돼. 뭔지 알지? 스텝 봐. 눈 대고. 누르고. 잠깐. 어, 이거 재밌다, 근데. 찍어줄까?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취향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향이 많이 갈리는 거죠. 성향이 많이 갈리죠.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거나 이런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걷고 싶은 사람들. 걸으면서 힐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사이드 세븐틴을 보시면 알았다시피 산책을 이제 나가려고 이제 호텔 밖으로 딱 나왔는데 한 5분도 안 걸었죠. 나오자마자 애들이 사진 찍으면서 한 30분 거기 있는 거예요. 맞아. 저는 다른 팀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저 찾았다, 나이키. 어디? 아, 저기. 야, 나이키다. 나이키 가자. 가자. 이런 바지? 이런 거 한국에 있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진짜 크다, 나이키, 그지? 진짜 크게 돼 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 야, 저 이쁜 거, 딱 이쁜 게 보인다, 야. 이제. 어디? 아, 너무 좋다. 이래도 천국 아니니, 이런 거? 야, 여기 진짜 운동하고. 아, 쇼핑이란 어려운 거 같아요. 여기가 음식에 관련된 그런 사적과 소품들. 맞아. 음식이 많은 곳인가 봐. 그래서? 나는 엽서 사고 싶어. 근데 이거 사고 싶다. 그거 사. 아, 이거 귀엽다. 그렇네, 귀엽네. 어, 형, 이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따라 마시는 거야. 우와, 대박. 그치. 앞치마 사고 싶다. 이거 뭔지 알지? 배웠다. 이거였나?
잘 어울리네. 나도 골랐어. 나도 엽서 하나 사야겠다. 엽서 예쁘다 진짜. 엽서가 제일 좋네. 뭐 살 거야? 나 엽서. 나 몰랐어. 엽서 그렇게 많이 사? 응. 몇 퍼? How much is it? 51 뭔가 냄새가 너무 좋다. 와, 저 인형 뭐야? 나 갖고 싶다. 저기 펭귄도 있어. 어디? 펭귄 못 봤어? 입구 쪽에. 오, 너무 귀엽다 여기. 아니 저 펭귄 말고 이렇게 이러는 펭귄 있어. 아 진짜로? 인형인데. 나가기 전에. 와 말했다. 이거 인형 뭐야? 말봐. 와 대박. 소겸아. 와 이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주마지도 너무 귀엽다.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어 이거 귀엽다. 그렇지. 아니 이거 사가. 야 얘 봐, 여기 너가 좋아할 만한 거 많다. 언니야 이거? 야, 진짜 이게 실체처럼 되어있다 털이. 야, 귀엽다. 근데 이 인형들은 다 고퀄이다 되게. 그러니까 퀄리티가 형은 어떤 게 제일 귀여워? 난 이게 약간 되게 나무늘보? 나무늘보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 고양이도 귀여운데 난 나무늘보. 나무 예뻐? 응. 잠깐만. 아니 두 개 다 사. 골랐니? 원우 골랐대. 예스. 갑시다. 원우 갔어. 너 안 골랐어 아직? 너무 귀엽다. 두 개 골랐어? 어. 얘도 살까? 얘 어때? 너무 귀엽다. 허그 너무 귀엽다. 허그? 힘들다. 허그 사 귀여운데? 고슴도치랑 허그. 어 난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제일 나. 어 나 고슴도치가 더. 이거는 27,000원. 어 그럼 이것까지 하자. And he wants to get this one too.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그, 그래, thank you. 네. 아, 맛있는 비닐. 어, 그냥 한 조각 한 조각씩 파네. Can I have what's your bet? 페퍼로니. 페퍼로니. 나는 그럼 이거 먹어. One piece and this one. Okay. 나 나도 사고. Three. Three, sir. Yes. Yo. 여기야. How much? 80, 40. Thank you. Thanks. Woo. 원래는 몇 개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오 뜨거. 베리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자 한 조각씩 파는구나. 신기하다. 안 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매워요. 맛이 묘해. 와, 빵이 바삭하다. 나 너무 냄새나는데? 아우 뜨거워. 아우. 아우. 오 조심해. 와 이게 맛있네. 처음 먹어봐. 와 이게 맛있다.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야. 내 거 먹기 좀 애매하다. 진짜 잘 맞는다 피자는. 뉴욕은 피자네. 더 시킬까봐 그냥. 페퍼로니가 진짜 맛있네. 뭐야? 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읊어보자. 뭐였는지. 차를 탔어. 아하. 그 공원 갔어. 자연스럽게 봤어. 차이나 타운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 주희 덕분에. 그리고 또 나왔어. 그래서 또 이제 쇼핑을 하러 왔어. 옷가게 하나 들리고 그 다음 나이키 매장 갔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옷가게 몇 개 들렸어. 그리고 피자를 먹었잖아. 아 근데 피자가 진짜 맛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힐링이다 라고 난 생각이 들어. 그치 내가 아, 그게 다지 뭐. 우리 여행은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어. 그럼 다른 멤버들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뿅. 태연
들어가는 게 되게 들어가는 게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다. 어. 그러게. 아, 멋있다. 아니야. 오케이, 저 붙여. 없어,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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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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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여기 이뻐. 대박. 약간 뮤직비디오 느낌. 그래서 같이 해볼래? 그래. 셋, 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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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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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이거 봐봐요. 내부에요. 근데 여기가 다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체력을 잘 비축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찢어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 그치. 우리 어디로 갈래? 왼쪽. 예, 난 오른쪽으로 가겠어. 만났다. 하이. 어디로 가지? 나 여기 가야지. 슬슬 좀 힘들어지는데? 어, 뜨거! 어딨지? 저기 있다. 은정아, 저기 있다.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어우, 높아라. 아직 한참 남았네. 영.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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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네, 이렇게 또 한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아, 여기 계속 똑같은 길. 계속 올라가는 기분이야. 어, 그러니까. 약간 미로 속에 똑같은 곳을 반복하면 돌아다니는 기분. 아, 진짜 길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한번 왔었었는데? 어. 아, 한번 이쯤에서 멤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우, 저보다 더 높이 도겸이가 있어요. 초기 아직 권혼이를 못 찾았네. 정환영, 저기엔 도겸이 우지영. 번호. 번호나, 거기 좋아? 형, 도겸이 형. 저기! 어! 저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고? 어. 절로 가라고? 뭐? 마지막 한 판? 네. 어, 뭐, 우리 언제 왔어? 합류. 오케이. 다 같이 모일 때가 된 것 같아서. 오케이, 잘 찾아왔네. 힘들어. 뉴욕 너무 좋지만. 너무 더워. 어, 이제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와. 우와, 땡볕이다. 번호는 어딨냐? 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번호나. 어. 오, 언제 왔냐? 어, 다 모였어. 다 모였네. 센스 있게 바로 꼈지. 오케이, 좋았어. 이제 모였으니까 갈까? 가자. 오. 수고했다. 야. 자, 이제 다시 살펴보고 하나 둘 셋 한번 수고했다. 하나 둘 셋. 수고했다. 수고했다. 데스레스 너무 재밌었다. 여러분, 저 이만큼 올라왔어요. 와, 많이 올라왔죠? 뭐 산 사람 있어? 어, 뭐 산 사람? 어, 산 건 있어. 난 나랑 오지영은 퍼즐 샀고. 나는 꿀 샀어, 꿀. 어. 그 뭐지? 길거리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가 와, 진짜 와, 대박. 진짜 피자가 맛있어. 어떤 피자가 어. 그러니까 하나씩 파는데 페페로니가 내가 페페로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야. 딱 봤을 때 되게 딱딱해.
딱딱하게 생겼어. 뭔지 알잖아. 근데 씹었는데 와. 너무 그러니까 귀여워. 거기에 배불렀거든? 유명한 배우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 이 팀은 진짜 그냥 우리 좀 많이 걸어. 좀 많이 걸어 다녔어. 우리가 원래 공항 가서 뭔가 그 자유가 좀 즐기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옆에를 좀 뭐 예쁜 풍경을 찍고 걔네 가면 와. 햇빛 때문에 거기에 거의 강아지 공원처럼 강아지들이 엄청 많은 엄청 거. 많았어. 진짜 엄청 많았어. 큰 엄청 큰 강아지. 진짜 엄청 큰 강아지. 이만해. 진짜 막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야 진짜. 그치, 그치. 카메라 담았어. 진짜 커. 진짜 이만. 진짜 커. 이만. 우리는 그 첼시 시장 갔는데 이제 그 음식을 주문해야 되거든. 근데 약간 그곳이 약간 시스템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뭐 어디서 주문을 해야 되고 어디서 메뉴판이 있고 해가지고 엄청 헤매다가. 거기서 먹은 랍스터 샌드위치 진짜 맛있었어. 맞아. 그리고 그 진짜 맛있었어. 개 햄버거가 있었거든. 햄버거 딱 열었는데 개가 이렇게 있어.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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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아니야. 국가 아니야. 나 사진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봐. 국가 아니야. 빵이 있고 빵이 있잖아. 이 사이에 개가 있어. 나 진짜 열자마자 이게 움직이는 줄 알았어. 껍질 채로. 뼈가 얇아. 아니야 있어 있어. 이 껍질이 얇아.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왜? 만들어서 너 먹을 거야. Thank you. 야 너무 맛있겠다. 어 뭐야? 감자인데 튀김 감자야. 이 소스는 뭘까? 이거 여기 먹는 소스일까? 근데 우선 이게 너무 맛있어. 근데. 야, 근데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샐러리랑. 아 민경 샐러리 잘 시켰는데. 어디 한번 샐러리 먹어볼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짜네요. 하나 둘 셋. 아 너랑 나랑 부탁 쳐야지. 나 잘 하나 둘 셋 짠. 아, 너무 시원해. 짠. 나 그러면 안 나오는 거면 하나 더 다시 시켜야 될 거 같아. 두 개 다시 시키자. Excuse me. Two beer, please. 오케이. 나 좀 젠틀하게 하려면 Can I please have two beers? 정한이 형, 나랑 하나 시켜줘. Three beers? 오케이, 오케이. Can I please have three beers? 근데 혹시 허공에다 말아. 이따 오면 막 못 말해. 오셨잖아, 오셨잖아. 내가 한번 해볼게. Can I have... Excuse me. Can I please have three beers? Yes. 오. Thank you. 야, 발음도 좋았어. 그렇게 해도 돼. 그게 훨씬 더 공손하지. 훨씬 더 공손해. 아, 네. 약간 젠틀.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에게 치열사 한번 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치얼스. 아 왜 너희들끼리 말하냐. 얘들아 치얼스. 치얼스. 아니 어쨌든 왜 뭐가? 아니 우리가 원래 연초에 그거 했잖아. 고잉세븐틴 기획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여행을 우리가 내가 계획을 했거든 원래. 맞아, 아 진짜? 기억나?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민경이 있었다. 형이 내거 훔쳤잖아. 아니야. 아, 난 몰래 생각. 혹시 그거 트립 앤 드립? 어 그래. 트립 앤 드립. 그렇지. 트립 그러니까 트립 앤 드립에 이제 그 우지 거까지 합쳐진 거잖아. 셀캠까지. 셀캠. 어.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한 거잖아. 기분이 어때? 아, 나 약간. 아 기분이었던 거야? 아 근데 나는 사실 우리가 뉴욕을 조금 일하러 오긴 했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 우리가 SBT 클럽에서 얘기했듯이 워라벨 중요하잖아요. 워라벨 진짜 중요하지. 근데 나는 이번에 진짜 뭔가 뭐 워라벨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 나도 그냥 지금 이렇게 화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편하다. 나도 너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고잉세븐틴에 대해서 이렇게 막 회의하고 막 말을 했었잖아. 그래. 했는데 하나씩 돼가니까 이게 되게 말은 진짜. 뭔가 돼간다. 우리도 우유를 다 이제 나는 우유를 짤진 몰랐다. 섭수 형 뭐였지? 나는 그냥 그런 스토리 스토리 형은 방향성 제시만 하지 뭔가 딱히 뭔가 이게 하지 않았어 그죠? 이렇게 될까봐 아 그래 똑똑하다 이렇게 될까봐 그러잖아. 원 플러스 원은 언제 하냐? 원 플러스 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 플러스 원이야. 우리가 뉴욕에 그 무대하러 공연하러 왔는데 거기에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이게 여기까지 한 거니까 촬영도 카메라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서 세 번을 찍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와 그럼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지. 준영 특집. 야 이거 무적의 논리다. 이게 메인이야 형. 비스켓. 정한이 형 이게 메인이야. 야, 이게 메인이야 이게. 이거를 전문적으로. 비스켓으로 되게 유명한. 루스북과 비스켓 전문. 먹어볼게. 내가 조슈아랑 다녀봤거든. 아 윤정한이랑 만만치 비슷하더라. 야 원래 친구는 말했잖아. 최승철도 똑같아. 야 친구는 친구들이 다 최승철이라고 부르자. 뭐야 친구끼리 다 그런 거야. 알겠다 윤정아. 알겠다 윤정아.
호야 되게 맛있다. 그치 명호야? 너예요. 맛있어. 다 간이 엄청 세게 돼 있는데 안에는 뭔가 촉촉하고 아, 진짜? 간이 덜 돼 있어서 딱 이렇게 전 이런 거 좋아해요. 바삭 촉촉 뭔가 소고기인데 뭔지 알죠? 오히려 이게 좀 맛있잖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난 오히려 폭립이 나은 거 같아. 이거 진짜 된장찌개 들어간 우거지는 you know what this, what this made out of? 저 폭립 형식으로 구워져서 나온 거보다 얇게 썰려서 나온 게 더 자를 때는 질긴데 먹으면 더 부드러워요. 약간 육회 맛 난다고 해야 되나? 와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너도 진짜 달아 보인다. 그러니까 더 달게 여기 찍는 거지.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이렇게 뭔지 알지? 그렇게 먹으러 주신 것 같은데. 어때? 와. 아, 어, 더 먹고 싶은데 배 남아 이렇게 나. 형. 나오니까 많이 달긴 한데. 와. 어때? 어. 나 아직 안 먹어봤네. 티에 이거 띄워봐. 와, 나 지금 배부른데 진짜. 약간. 대놓고 초코야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 와. 와, 이 초코빵 맛있다. 도우 형이 좋아하는 빵이다.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우리가 맨날 이렇게 드그 찍은 적이 없었으니까 맞아 다 맨날 찍어주시기만 했으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약간 브이로그처럼 브이로그처럼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직접 카메라 끄고 마무리 지을까? 약간 모자 잘 산 것 같다 조명. 나 이거 자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 카메라 하나 들고 이렇게 추억 남기면서 여행 다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도 나중에 언젠간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이 영상들을 보고 와 우리가 저때 저렇게 여행했었지 라는 게 그치. 추억이 되고 그게 맞아, 빈티지가 맞아.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진짜.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네. 또 뉴욕에서 보는 날이 있기를 바라며 안녕. 오늘 하루였지만 마지막 거 해먹고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약간 진짜 제 인생 중에서 약간 이렇게 멀리 가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일단 일과 밸런스를 잘 맞추시고 다들 안녕. 세븐틴의 뭐야? 우리 채널은 이제 마지막 이름을 정했어. 제가 이 초콜릿 세 번 가볼게요. 네, 어쨌든 오늘 좋은 마무리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세븐틴의 트립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오늘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브이로그 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더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찍고 싶은 걸 찍는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 Hey, over everywhere. 너무 세상에. 오케이. Peace. 석순 브이로그.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아예 저희가 이렇게 찍은 것만 들어가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이거를 보면서 우리 팬분들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왔던 곳을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약간 좀 여행을 하면서.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갔던 그 피자집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나중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페로니 피자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뉴욕 와서 저희가 왔던 곳을 한번 여행해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석순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브이로그 안녕. 지금 버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에 가는데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보죠. 뉴욕 사는 사람 같아. 아, 사랑해 뉴욕. 뒤 양말이 진짜 튀는 것 같아요. 와, 뒤 양말이. 양말 뒷면에 자유의 여신상이 최고의 포인트.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See you soon.